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 메뉴 English Breakfast를 후라이팬 하나로 만들어 볼 거야. 먼저 후라이팬을 준비하고 버터 반 스푼을 넣어줘. 후라이팬에 골고루 잘 발라준 다음 빵 두 개를 넣고 토스트 해줄게. 다음 마트에서 사온 소세지를 후라이팬에 구워줄 거야. 소세지가 잘 익을 수 있게 칼집을 넣고 베이컨도 가지고 와 같이 구워줄게. 잘 구워졌으면 접시로 옮겨주고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 스푼을 넣어줘. 냉동실에 있던 해시브라운을 가지고 와 올려주고 계란후라이도 해줄 거야. 계란을 소금으로 살짝 가느라고 잘 구워졌으면 옆으로 빼줄게. 다음 English Breakfast의 주인공인 베이크드 빈을 요리해줄게. 이 제품은 요리가 되어있는 제품이라 1분만 후라이팬에 볶아주면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은 English Breakfast done! 이렇게 먹으면 살짝 여행 온 기분이 들어서 가끔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야. 빵이랑 먹으면 완전 환상적이니 꼭 한번 먹어봐.